이번 시간에는 8비트 연습곡 고장난 벽시계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작보를 보시면 맨 위에 두 마디가 그려져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윗줄 두 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달세뇨 알피네가 있는 46마디까지 왔다가 세뇨가 있는 세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마디에는 피네라고 써 있죠. 달세뇨 알 피네라고 써 있는 거는 세뇨로 갔다가 피네에서 마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려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카포를 빼시거나 다른 위치에 장착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 곡의 주법을 보겠습니다. 이 곡은 전형적인 8비트입니다.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두 번째 박 다운과 네 번째 박 다운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살짝 세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2, 13, 14, 15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째 마디는 D 코드 한 박자, 그 다음에 세 박을 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G 코드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는 두 박만 다운업, 다운업 하고 셋, 넷은 소리가 안 나게. 셋, 넷,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는 한 박만 연주하고 세 박자를 소리 안 내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25번째, 26번째 마디입니다. 25번째 마디는 기본적인 주법 연주하시면 되고요. 26번째 마디는 첫 번째 박은 4분음표 스타카토입니다. 스트로크를 하고 오른손으로 기타 줄을 덮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박 하고 셋, 넷은 소리가 안 나게.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9, 30마디입니다. 29마디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30마디는 4분음표 한번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 나올 때 쉼표가 나오니까 소리 안 나게 덮어주시고 울 할 때 업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업 하고 셋, 넷은 박만 세워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헛손질 두번 해주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8, 39마디입니다. 38마디는 브러싱 업, 브러싱 업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박자가 다 다운은 브러싱으로, 그다음 업 나오죠. 이 브러싱 소리는 잘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앞박자가 거의 잘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주하셔야 되고요. 브러싱을 하셔도 되지만 브러싱 소리는 작게. 그다음에 39마디는 첫 번째 박자에서는 업이 없네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2, 43, 44마디입니다. 42마디는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하나, 둘, 셋, 넷. 43마디는 기본 주법 그대로 연주하면 되겠죠. 네, 44마디는 4분음표.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55, 56, 57, 58마디입니다. 55마디는 기본 주법 그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56마디는 첫 번째 박에서만 다운 업 하시고 2, 3, 4은 박자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마디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를 짧게 연주하시고요. 그다음에 두울 할때또 다운을 치시면 됩니다. 두, 셋. 하고 넷또 짧게 천천히 박자를 세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두, 셋, 넷 하고 마지막 마디는 하나 치고 둘, 셋, 넷은 소리 안 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